맨 첫 무대를 보여줬던 기호 1번 카디 팀부터 최종 어필 시간 드립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카디가 이 멤버로 해외에 나간다면 아 우리는 한국에서 온 밴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투표해 주세요. 기호 1번 카디입니다. 카디 가족! 첫째! 둘째! 막내! 네! 아빠! 애들아! 카디 가족! 가자! 최종 어필할 시간을 안 드렸으면 어쨌을까라는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예, 상황극을 짜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기호 2번 포코와 포코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코와 포코 오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 많습니다. 포! 포코와 포코는 포! 코리아 최고의 밴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준비해주세요! 네, 코민하지 않겠습니다. 좀 걸리지만 아주 재치 있는 오행시였습니다. 자, 이제 기호 3번입니다. 아, 최종 어필이 더 무대보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기호 3번 더 픽스. 네, 저희는 막내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We on Top 마음에 드셨다면 기호 3번 더 픽스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더 픽스! 야, 나영 씨가 락킹을 보여주네요. 어, 저런 재능이 있었네요. 예, 락킹 장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호 4번 더 웨일즈에게 기회 드립니다. 아, 다들 너무 세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 필살기를 꺼내겠습니다. 네. 자, 안개가 거쳤습니다. 갑자기요? 네, 모두 저희 뒤를 쫓아오느라 급급한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오르지도 못할 산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네, 정상은 저희가 차지하고 있으니 모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AI세요? AI예요? 기호 4번 더 웨일! 네, 좋습니다. 준서 씨, 예,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퀵실버 기회 드립니다. 네, 아, 슈퍼밴드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무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의 이 뜨거운 에너지가 앞으로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과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랙실버한테 투표 안 하면 미워할 거야! 자, 저기 밴드 오디션인데 마이크를 흔들다니요. 네, 충격적인 지금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문자는 폭주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시네마 최종 어필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예. 카디를 건너 포코와 포코를 건너 더 픽스를 건너 더 웨이즈를 건너 크랙실버를 건너서라도 당신이 뽑아주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뽑아주세요. 샤샤라샤라샤라 시네마. 시네마 뽑아주세요. 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성 씨의 또 퍼포먼스까지 마지막 최종 어필.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